네, 다음은 8번 갈게요. 58번. 제목이 불능이자. 불능 정리됩니까? 무슨 불능과 무슨 불능? 원시적 네, 원시적 불능과 무슨 불능? 네, 후발적 불능. 여기다 정리하면 두개 그려놓고, 원시적 불능은 특징 있죠? 원시적. 객관적. 네? 무슨 불능 있고, 몽땅 불능. 전부 불능 있죠? 또 하나 뭐다? 일부 불능 체계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전부 불능은 계약 자체는 뭐로 가고, 무효로 봅니다. 이때, 타이틀 제목이 계약 체결상 과실. 계약 뭐다? 체결상 과실. 이 타이틀을 가지고 놀아요. 그럼 상대방은 과실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상대방은 과실이 없어야지 공격 들어가겠지. 그죠? 그럼 보통 실내가 이익이 클까, 이행이익이 클까? 이행이익이 크겠지. 이때는 실내 이익을 여기 화살표 요거 가르치네 요거 요거 가르치네 요거 때리면 되고요. 만약에 실내가 뭐를 넘으면 혹시 이행 이익을 초과하게 되면 여기 가르쳐 주고 있잖아. 뭘 이행 이익을 한도로 한다 이게 들어가. 그죠? 이게 무슨 불능?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 근데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인 경우도 있죠. 그 대표가 뭘까요? 맞아요. 수량 부족. 또는 뭐다? 면적 부족. 무슨 부족? 면적 부족은 중요 부분 차고이다, 아니다? 무슨 차고 아니다? 중요 부분 차고가 아니므로 취소 접근 금지죠. 그죠? 대신 계약 자체는 뭐로 가고? 유효로 보고요. 뭐로 보고? 계약 자체는 유효로 보고요. 대신 면적이 부족하니까 돈더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매전에 무슨 책임 들어가서? 담보 책임 들어가서. 자, 권리의 문제일까? 물건의 문제일까? 하는 얘기죠. 물건으로 보지 않고 권리로 본다. 그죠? 악인은 절대 공격 못해요. 모르고 산 매수인만 들어갈 것이고. 다음, 무슨 불능은? 아니, 이제 후발적 불능 들어갈게요. 매도인 잘못으로 건물이 화재가 나면 계약은 유효, 무효? 네? 아니, 죄송해요. 일단 매수인 잘못으로 건물이 화재가 났어요. 유효, 무효? 제3자가 화재 냈어요. 유효, 무효? 그러니까 무슨 불능은? 계약 당시에 건물이 있는 상태니까 계약 자체는 뭐로 가고 유효로 가는데 누가 불을 냈을까 하는 문제죠. 그래서 갑이 잘못해서 화재 낼 수도 있고 을이 잘못해서 화재가 날 수도 있고 제3자 때문에 화재가 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쪽은 누구는 잘못이 없다는 얘기일까? 여기 을은 잘못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쪽은 잘못당해서는 갑이 잘못이 없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갑도 잘못 없고 을도 잘못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야? 잘못이 있으니까 채무자니까 이건 채불이다가 되고 이두 사람은 잘못 없으니까 뭐가 아니다? 채불 아니다. 밑에는 얘가 얘한테 뭐예요? 너 잘못했으니까 이거 지체가 아니고 뭐니까? 이불이니까 최고 없이 야 계약 끝내자 해지하고 내돈 돌려줘. 원상회복하고 무슨 배상? 다 갖고 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요거는 갑이을한테 네가 잘못했으니까 돈 내놔. 그러니까 손실은 다 누가 부담? 대가 손실은 여기 부담. 여기 돈 달랄 수 없으니까 누가 부담? 네 갑은 병한테 가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하면 되잖아요. 여기 무슨 부담? 여기 위험 부담의 세 개다. 이게 딱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 불능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단편적으로 계속 들락날락 분주하기만 한 거예요. 자, 58번 1번 X, 원시적 때문에 X. 다음 3번 X, 청구하지 못한다가 아니고 뭐다? 청구할 수 있다 하면 되겠죠? 4번 X, 양적 잘못 없으니까 청구할 수가 뭐요? 없다 해야 되겠죠. 자, 다음은 59번 계약 체결상 과실 가요. 무슨 과실? 요거는 나왔다 안 나왔다 들락날락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죠. 자, 59번에서 2번 X. 자, 상대방은 선의만 가지고 안 되고 뭐까지? 그럼 제목이 뭐예요? 계약 체결상 과실 아니에요? 그럼 과실 있는 사람은 과실 없는 자한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다음 5번 X, 손해액 실내이익이 예외로 이행액을 초과하고 있죠. 그럼 화살표가 뭘 가르치는 거예요? 이행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무슨 이익? 이행이익을 한도로 한다. 그렇게 가면 되잖아. 그 다음 6번 X, 수량지정 매매에서 면적이 미달하죠. 계약 체결상 과실은 절대 쓸 수가 없죠. 이건 매도인의 무슨 책임? 담보 책임. 6번 박스 하세요. 다음 60번 갑니다. 해제권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정답은 4번. 소멸 시효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해제권은 쓰세요. 형성권입니다. 무슨 권? 형성권. 형성권은 소멸시효가 아니고 제척기간이라는 것. 아주 어려워요. 그러면 해제권, 형성권이죠. 취소권하고 같이 묶으면 되겠네. 취소권도 형성권이죠. 자, 취소 기준 3년 맞습니까?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맞아요? 틀려요? 취소 기준 3년 틀리죠. 추인 기준 3년. 법률 행위 기준 10년이죠. 뭘 써 쓰기는 그건 당연한 거지. 그건 소멸시효가 아니고 뭐다? 제척기간이다. 그게 판례 태도야. 뭐 그것까지 시험 나오기 힘들 거예요. 어쨌든 60번은 그냥 참고해두는 정도. 자, 그다음 61번은 뭐 열심히 읽으셔야 되죠. 무슨 해제니까? 법정해제. 2번 X, 채무자가 미리 이행거절 의사 표시했죠? 그럼 뭐 기다릴 필요 뭐 있어요? 바로 그냥 끝내는 거지 뭐. 2번 X, 그다음에 3번도 X. 3번 옆에다 써놓을 말은 정기행위. 무슨 행위? 정기행위. 예식장 화한 주문. 그러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지. 당연 자동 해제는 아니야.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계약법은 상대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대방 있으면 말을 해야 이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계약법에서는 당연 해제 없어요. 당연 해지 없어요. 당연 감액 없어요. 조문이 전부 다 뭐예요? 해제할 수 있다, 감액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4번 이행불능이죠. 이행불능일 때는 반대 의무 제공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이행 지체 빠뜨린 다음에 최고 들어갈 때는 뭘 해야 돼요?
이행 지체 빠뜨릴 때는 던져야 되지. 네. 근데 이행 불능은 지체 빠뜨릴 필요가 없잖아. 네. 반대문 채용할 필요가 없지. 네. 그게 어디 태도? 판례 태도. 4번 박스에 두세요. 이행 불능 같은 경우는 반대 의무 제공할 필요가 없다. 7번 X 원상 회복 플러스 무슨 배상? 손해배상 두 가지 같이 들어가는 거지. 선택할 것은 아니죠. 자, 62번 갑니다. 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1번 X 해제했을 때 원상 회복 손해배상 하나만 행사가 아니죠. 이지 입을 법정 해제 원상 회복 손해배상 함께. 2번 X 소유권은 자동 복귀 말소 복귀. 그러면 지문에서 등기가 다시 복귀되는 시점에 물권이 회복되죠. 그럼 이건 자동 복귀가 아니고 뭐다? 말소 복귀다. 그런 얘기예요. 2번 X. 그래서 상수형 경기 기타 속에 들어가 있어. 해제 관련된 거 얘기해 보세요. 해제. 법정 해제. 법정 해제 또. 합의 해제 또. 아니. 그건 해제 조건. 해제 조건 성취. 소유권 복귀, 자동 복귀, 말소 복귀, 자동 복귀. 법정 해제, 소유권 복귀도 자동 복귀. 합의 해제도 소유권 복귀는 무슨 복귀? 자동 복귀. 그러니까 소유물 들어가는 것, 소유물. 아셨어요? 소유자로서. 세 번째, 해제가 있은 후 해제 말소 등기 있기 전 이관계를 맺은 선임전 보호받지 못한다. 틀렸죠? 뭐 기억나요? 갑을 꽝, 을병 꽝꽝, 선꽝 악꽝이지요. 에? 근데 갑을이 꽝이라 할지라도 선의가 꽝되지 않은 경우 두 가지가 어디요? 의사표시 선의 제3자. 악인은 꽝치고 그 다음에 4번을 전제로 들어간 해제 이후. 해제 이전은 오케이 오케이니까 선악불문 그대로 보호받는 거고 해제 이후는 꽝됐으니까 선의만 보호받죠. 다음 5번 X. 원상회복은 서로 무슨 관계? 동생 관계. 7번 X. 원상회복할 때 돈 돌려줄 때 이자 붙여줘야 되겠죠. 이 이자는 잘못으로 인한 이자가 아니고 그 7번 틀린 거 8번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당 이득 반환 의무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잘못으로 인한 이자는 아니다 그런 뜻이야. 자, 62번 법정 해제 나오니까 꼭 정리해 두세요. 다음 63번 합의 해제 4번 X 이자 줄 필요가 없죠. 자, 5번도 X 합의 해제. 그러면 소유권 기초로 하는 이 채권 소멸시 대상이 될까? 그래서 두 군데 틀렸죠. 채권 소유권이 아니죠. 물권 소유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소멸시 대상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자, 소멸시 뭐 기억나요? 소멸시 대상이 되는 것은 3편 채권 모두, 2편 물권 용만. 용인 물권만. 그러면 점소 지지전 유전에서 뭐야? 지지전만 걸리지. 점유권 소멸시의 대상 아니고 소유권 아니고 유질자 아니죠. 네. 소유권은 뭐의 대상이 아니다? 소멸시의 대상이 아니다. 아니야. 그것만 알아도 맞출 수 있잖아. 소멸시 채권은 뭐의 대상이고 소멸시의 대상이 되고요. 물권은 8개 물권 중 용만 되죠. 안 되는 게 뭐예요? 점유권 안 되죠. 소유권 안 되죠. 유질자 안 되죠. 4번, 5번 X입니다. 다음 들어갑니다. 64번 일방이약. 64번은 그냥 참고 정도 해두세요. 아셨어요? 자, 64번에 4번 X. 예약 완결권이 가등기된 후 목적 부동산이 제3자한테 뭐가 됐다? 양도됐다.
자, 그럼 누구한테 본등기 청구해야 될까? 양수인일까? 양도인일까? 양도인이죠. 가등기 문제 마치기를 원한다면, 예? 그러면 가등기는 갑구에 보통 기재하죠? 갑이 무슨 권 갖고 있고요? 을의 예약 완결권, 장례, 등청 뭐 해줄 수 있어요? 가등기 해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게 등기부상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가등기는 사실은 여백이 있다고 봐야 돼요. 아셨어요? 네. 나중에 뭐 할 걸 대비해서. 근데 여기 세 번째 여기 병이 소유권 취득한 거죠? 네. 자, 혹시 뭐 매매를 했다고 합시다. 뭐 했다고? 네. 근데 보통 여기 사야 안 사요? 안 사. 가등기 있으면 안 사. 그럼 이렇게 돼가지고 때가 돼가지고 여기서 뭐 하려면? 본등기 할 때 본등기는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고 얘한테 하는 게 아니야. 얘한테 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하는 거다. 갑한테 한다. 그럼 갑이 양도이냐 양수이냐? 양도인. 양도인이고 병이 뭐다? 양수인.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등기 하게 되면 본등기 순위가 어떻게 돼야 돼요? 가등기 순위로 소급하잖아요. 네. 그럼 등기관이 뭐 해버려요? 동일한 부동산에 본등기가 두 명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뭐 한다? 말소. 됐죠? 그러니까 누가 아니고 병, 양수인 아니고 양도인 갑한테 한다. 아, 그럼 열받아, 열안받아, 병. 그럼 병은 갑한테 담보 책임 공격할 수 있거든요. 무슨 책임? 이때 판례 태도는 이거 갖다 붙여 쓴다. 이거 갖다 붙여 쓴다. 이거 갖다 붙여 쓴다는 게 판례 태도야. 네?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 날라가는 매수인하고 똑같아 해가지고 여기 얘한테 가서 뭐도 하고 손도 들어가고 해제도 할 수 있다는 게 판례 태도. 여기다 붙여 멋있잖아. 저만 손에 붙여 먹는다. 이해됐어요? 네. 누가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다 그냥 하나하나씩 낱개로 외울 수는 없어요. 이거 붙여가지고 자꾸 연결해 주면 됩니다. 6번 X. 6번 제척기간이란 말 있죠? 네. 현재 점유하고 있어도 제척기간 경과하면 무조건 죽습니다. 척 동그라미 바깥으로 빼셔가지고 이게 도끼척이야. 도끼 맞으면 죽어 안 죽어? 자, 그러면 이제 그 6번을 또 한번 여기다 붙여볼까요? 물권법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무슨 계약이요? 자, 이 사람은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겠죠. 매매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무슨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죠. 소멸시효 모의이다. 대상이다가 되지요. 자, 일방이약 들어갑니다. 무슨 이야기요? 일방이약은 이약 완결권을 한쪽에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권? 완결권은 형성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권? 형성권은 방금 전에 제척 기간의 대상이다. 그죠? 무슨 기간? 자, 왼쪽, 오른쪽 둘 다 이 등청 완결권을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았다. 뭐 하지 않았다? 근데 목적 부동산을 현재 점유를 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자, 이 등청은 소멸시효 대상은 맞죠? 네. 자, 근데 점유하고 있어요. 살았을까, 죽었을까? 살았어요. 그러면 예약 완결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았다. 현재 점유하고 있다. 이건 살았을까, 죽었을까, 느낌상? 죽었어요. 같이 묶으면 되겠네.
무슨 권? 약 완결권. 그러니까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뭐가 아니고 소멸시효가 아니고 제척기간. 뭐 점유하거나 말거나 죽는다. 몇 번이죠? 64번은 몇 번? 4번, 6번. 둘 다 X. 다음 65번 갑니다. 계약금은 100% 나온다. 그죠? 자, 65번 1번 계약금 계약은 낙성 틀렸죠? 뭐가 됩니까? 네? 요 물 2번 X 왜 X일까? 네? 동시가 들어가서 X야.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 맞아요. 종된 계약 맞아요. 그러나 반드시 매매 계약과 동시에 그 틀렸어요. 동시란 말은 환매에서만 쓰기. 4번 X. 계약금 해제는 원상 회복 문제 없고요. 손해배상도 없죠. 법정 해제는 원상 회복 손해배상 들어가겠죠. 7번 X. 공탁까지 갈 필요는 없겠죠. 그게 판례 태도고요. 8번 허가지역에서 허가받기 전 해약금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뭐 기억나요? 허가지역. 허가지역 1번 4번 되기 전 4번 전제로 쓰는 법정 해제는 할 수가 없겠죠. 근데 4번 되기 전 뭐 할 수 있다? 해약금 해제할 수 있다. 이유가 뭘까? 허가받기 전이라도 계약금 계약 다다 줬을 거 아니에요. 허가 전 해할 수 있고 허가 후도 뭐 할 수 있다. 해약금 해제할 수 있죠. 자, 9번 현관 보관증 작성도 계약금 교부로 볼 수 있겠죠. 10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계약? 계약금 계약 절대 틀리면 안 돼요. 계약금 계약은 약정 약정이 아니고 일부 지급도 아니고 다다다다다다다 해약금 해제 중도금 지급. 그래서 해약금 해제 시기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다음 66번 갑니다. 매도인의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자, 66번에 1번 면제 특약은 유효 무효? 응? 왜 유효? 임대차 전 임의 규정. 세 번째, 하자에는 목적물 경매형 담보 책임 들어갈까요? 경매는 물건 하자 가지고 안 되고 무슨 하자? 권리 하자. 불특정물 매매 담보 책임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자, 불특정물 매매. 자, 자동차 카 자동차 산 과정 봅시다. 자, 중고차 삽니다. 중고차 사볼게요. 자, 특정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힘들면 번호가 특정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요. 아니, 중고차 그 차량 번호가 있냐고. 없어? 차량 번호가 있어요. 중고차 번호, 차량 번호. 있어요. 번호판이 있잖아. 번호판 있잖아. 네. 그러면 새 차 사요? 신카? 네. 새 차 사요? 번호판 붙어 있어? 없어요. 지금 차 있어요? 없어요. 차도 없어, 아직. 아직도 안 만들고 있어. 그러면 뭐가 없어요? 특정이 안 돼 있잖아. 네. 그걸 뭐라 해요? 불특정. 차량 번호가 뭐예요? 힘들면 번호가 없잖아, 아직. 네. 그러다가 뭐가 돼? 특정됐죠. 그럼 특정된 이후에 거지 같은 차 주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네. 그럼 담보 책임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야죠. 들어가야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 중고차는 중고차하고 여기하고 이거 차이가 뭐냐면 이쪽은 다른 것으로 바꿔주세요. 이게 뭐예요? 완, 전, 물, 뭐다? 다른 것으로 바꿔주세요. 팔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보통 바꿔줘 안 바꿔줘? 안 바꾸잖아.
특히 외제차 뭐 한 1억짜리 이상 차 사가지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자꾸 결함 있으니까 열받으니까 안 바꿔주니까 그 앞에다 갖다 놓고 그냥 골프채로 그냥 뭐 해버려. 때린 사람도 있어 없어. 있잖아요. 무슨 청구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집들이를 해. 집들이. 그러니까 여기 가까운 숲에 전해가지고 뭐 부탁해? 맥주 한 박스 부탁해요. 그러면 정해진 거 안 정해진 거예요? 안 정해진 거예요. 전화할 때 맥주 한 박스 무슨 맥주 갖고 오라고 그랬지? 네. 그럼 창고가 쫙 있는데 그러면 들고 가는 거지? 네. 들고 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그거 5만 원 더 줄 테니까 팔래. 그럼 어떻게 돼요? 팔고 다시 갈 거 아니야? 네. 그럼 나중에 이제 인도할 때 특정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맥주가 이거 상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바꿔줘요. 이거 몇 개 몇 개 잘못됐으니까 모아주세요. 그게 무슨 청구권? 완전물 뭐다? 급부 청구권. 그러니까 여기도 뭐 할 수 있다?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래서 16번은 1, 3, 4 틀렸고요. 다음 67번 권리하자 알고 있는 게 뭐죠? 권리하자 알고 있는 거 전해 일감 줄이면 저만 손해 돼요? 그럼 여러분들 권리 하자가 있고 물건 하자가 있으면 자 알고 산 악의 매수인 누구의 매수인은? 물건 가지고 공격하면 안 되죠. 뭐만 가지고 공격한다? 권리만 가지고 공격하잖아요. 악의도 인정되는 거. 그래서 뭐다? 응? 전에 전부 뭐는 가능해도 해제. 근데 뭐가 안 된다? 손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 전에 감액 일부가 타인 것 그러면 감액은 요구해야 되겠지. 그럼 뭐 안 되고 뭐도 안 된다. 저당권 실행으로 세권 날라가는 알고 산 악의 매수인은 뭐도 할 수 있고 손도 들어갈 수 있고 해제될 수 있으니까 이걸 뭐라 한다. 전에 일감 줄이면 저만 손해다. 에? 그래서 67번 1번 지문 틀렸죠? 전 해 두 번째 저만 손해 틀렸죠? 세 번째 권리 일부 일감 틀렸죠? 아주 전형적으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선의는 계약한 날이 맞을까요? 안 날일까요? 당연히 안 날로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이거 틀린 거 됐고요. 그 다음에 8번을 박스 하세요.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죠. 갑 소유권, 을 가등기, 병 소유권. 을이 가등기에서 본등기하게 되면 병 소유권 날라가죠. 이때 병은 저만 손에 가지고 논다. 여기 576조라고 돼 있죠. 그게 저만 손에 가지고 담보 책임 들어간다는 것이 어디에 태도? 판례 태도다 생각하시면 돼요. 담보 책임도 꼭 나올 거예요. 근데 뒤에 있어서 푼다 못 푼다? 못 푼다는 게 문제죠. 다 68번 갑니다. 자, 68번은 정답이 3번. 몇 번이요? 자, 68번이 그게 제가 얘기할 때는 이거예요. 이거. 법령상 제한. 또는 이걸 갖다가 법률적 장애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장애? 법률적 장애를 모르고 사는 것은 권리의 문제로 보지 않고요. 이걸 뭐로 본다? 물건으로 봐요. 그 이유가 경매 때문에 그래요. 토지를 경락받았다. 법령상 제한을 모르고 샀다. 사정은 딱하지요. 권리 하자라 보게 되면 담보 책임 들어가는 거고
물건 하자라고 담보책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악용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령상 제한은 물건 하자로 다룬다. 그러니까 경락받기 전에 어떻게 돼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떼가지고 알아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뜻이야. 그래서 법령상 제한 나오면, 예? 정리할까요? 동계착오이다. 맞아요? 네. 이 원안에다 집어넣고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 예? 법령상 제한은 무슨 착오다? 동계착오이다. 동계착오이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 아시겠어요? 네. 이 말은 착오가 아니란 얘기예요. 네. 동기를 뭐 하자는 얘기니까. 그래서 무슨 부분 착오가 아니다. 법령상 제한을 모르고 사는 경우는 중요 부분에 뭐다?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다. 취소 못한다. 그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은 뭐로 가고? 유로 가서. 무슨 하자가 아니고? 그럼 여기 중요 부분 착오 아닌 거 기억하면 중요 부분 착오 아닌 거 가족. 경제적 불이익이 없기를 법령상 제한. 면적 부족은 아까 했었잖아. 권리하자. 법령상 제한은 물건하자. 같이 묶었죠? 자, 그 다음에 역시 9번 들어갑니다. 뭐 있을까요? 경매 시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자, 1번 X. 몇 번 X? 권리 하자가 있다. 담보 책임 들어가는데 1차적 책임지는 사람은 채권자 갑이 아니죠. 채무자. 보세요. 채권자, 채무자, 부동산, 경매, 경락인이죠. 쓰지 말고 생각해봐요. 채권자, 채무자, 부동산, 경매, 경락인이죠. 그럼 경락인은 누구한테 1차적으로 공격해야 돼? 또 채무자한테 공격하고, 채무자가 뭐가 없으면, 돈이 없으면 2차적으로 누구? 채권자. 2번 경매 자체가 무효가 되면 담보 책임 들어가면 안 되죠. 그쵸? 자, 다음은 70번 갑니다. 매매 뭐다? 효력. 자, 70번은 3번, 4번이 틀렸다. 몇 번이요? 야, 과실이란 말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과실의 반대말은 뭐다? 원물. 자, 갑이, 자, 여기 강아지를 팔아요. 강아지가 지금 임신 중이에요. 뭐 하는 중이요? 자, 을한테 팝니다. 갑이 해외로 나가야 돼요. 강아지 못 데리고 나가. 그러니까 뭐 맡긴 것도 아니고 팔고 가는 거야. 그러면 매매 계약은 체결했지만 그래도 헤어지기 전까지는 강아지 데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떠나기 전 뭐 할 거예요? 인도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면 인도 전, 네? 그 임신한 강아지가 이게 뭐 낳았어요? 네, 새끼를 낳았어요. 그럼 강아지가 뭐가 되고? 원물. 원물이 되고요. 새끼 강아지가 과실이야. 한 마리당 100만 원짜리야 이게. 다섯 마리 났어. 얼마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이거 강아지 억지로 낳게 하기 위해서 막 억지로 막 해가지고 막 돈 버는 사람도 있잖아. 세상 아주 더럽게 돈 버는 사람 많어. 그러면 이 새끼는 누구 거냔 말이에요. 인도 전. 매도인 거란 얘기예요. 네? 왜 매도인 거요? 인도전이요. 아니, 인도전. 돈을 안 줬을 거란 얘기야. 네. 그러면 돈을 줬으면? 매수인. 그러니까, 을이 머리를 쓰려면 빨리 돈을 줘버리면 되잖아. 네. 이랬어요? 네. 그래서 법조문상 인도전은 누구 거다? 매도인 거다. 그런 얘기야. 그러나 인도전이라도 돈을 다 뭐 했으면? 근데 4번은 등기 쳤죠? 점유하지 않았죠? 돈도 안 줬지? 그럼 누구 거예요? 매도인 거지. 그러니까 등기와는 관계가 없네. 기준이 뭐다? 인도.
자, 이게 강행 규정, 임의 규정. 뭐 구매할 거 뭐 있어? 그냥 뭐 전이니까. 그러니까 계약할 때 그냥 새끼도 다 가져가시오. 특약 맺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죠. 인도 천 조문상 과실은 매수인께 아닌 누구다? 매도인. 단 인도 전이라도 돈을 다 뭐 했으면? 완납했으면 매수인 것. 다음 71번 환매 들어갑니다. 환매도 창고종, 창고정도. 뭐 꼭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자, 환매 가면 이렇게 가세요. 엄격합니다. 뭐다? 환매 들어가면 굉장히 엄격하다. 그래서 이 엄격에는 첫 번째, 동시성 요구, 동시. 동시성이 요구가 되고, 또 하나는 기간, 절대 연장 불가라는 거. 연장할 수가 없다는 거. 근데 하나가 완화되어 있어. 하나가 완화된 게 뭐냐면, 환매 대금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거. 뭐 한다는 거? 판매대금 뭐 할 수 있다?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기억하시고 들어가면 돼. 그래서 21번에, 아니, 이제 71번에 1번, 동시, 이시란 말 틀렸어요. 다른 때 할 수 있다 틀리고요. 그 다음에 3번도 대금 이자가 들어가서 틀렸어. 뭐가 들어가서? 자, 7번을 박스 아마 아실 거예요. 7번은 맞는 질문이에요. 판매 기간 동안 목적물에서 나오는 과실과 대금 이자는 서로 뭐 하는 것으로? 상호 계산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금 이자 들어가면 안 되고요. 네 번째, 판매 기간 연장할 수 없다고 그랬죠? 자, 6번은 판매권은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환매 의무자가 승낙함으로써, 그게 틀렸어. 환매 조문 얘기입니다. 동시성 요구 기간 연장 불가. 아주 엄격해요. 근데 딱 하나 완화된 게 뭐다? 환매대금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거. 참고 정도고요. 다음에 72번 갑니다. 임대차. 무슨 대차요? 자, 1번 질문은 등기돼 있어도 양도할 때는 주인의 뭘 맡을 것? 동의 맡아야 된다는가. 72번, 1번 질문 틀렸고, 2번, 주인은 적극적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 인도하고 땡치는 게 아니고요. 존속 중 사용 수익할 적극적 의무를 부담하죠. 세 번째, 차임 증액 청구는 판결 확정 시간이죠. 증액 청구 시, 소 제기, 판결 시 언제다? 증액 청구 시. 증액 청구 시부터 들어가죠. 형성권. 다섯 번째는 전대하게 되면 전의뢰 임차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6번 차임 지급은 임대인이 입증하는 게 아니죠. 임차인이 입증해야 됩니다. 8번 임차인은 무슨 선고 받았다? 네, 파산 선고는 통고 사유가 맞아요. 파산하기는 뭐 한다? 통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번 X, 뭐 X? 매수청구는 강행 규정. 자, 임차인의 3대 권리가 뭘까? 임차인의 중요한 세 가지. 비용. 상환해 달라는 뭐다? 청구권. 또 하나 뭐다? 청구권. 부속물. 사라. 또 하나
또 하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네, 그래서 요거는 포인트가 임의 규정. 매청권은 강행 규정. 이쪽은 분리해도 유효. 분리하면 무효. 자, 부속물은 두 글자. 동의 얻었거나 매수한 경우. 부속물은 뭐라고요? 동의 얻었거나 매수한 경우. 지상물은 1차적으로 갱신 청구해서 예삼은 갱신, 노 하면 2차적 매수청구권. 그래서 이거는 필수. 둘 중 하나는 붙었다 뜯다 하는 거니까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임차인의 3대 청구권이 뭐다? 비용 상한 청구권, 부속물 매수청구권, 지상물 청구권. 자, 그 다음에 73번 갈게요. 설명 중 틀린 거 73번에 2번 틀렸네. 필요비는 즉시가 맞지만 윗비는 종료 후. 3번 임차인 잘못 없이 일부가 날라갔죠? 당연 감액 땡.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당연 해제 없고 당연 해지 없고 당연 감액 없죠? 네. 6번 부속물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죠? 네. 힘들면 이렇게 기억해요. 유익비, 유치권 글자가 같다. 부속물하고 유치권은 글자가 다르다. 힘들면 이렇게도 살아. 반대로 돼 있죠? 7번 증액 청구는 판결 확정 시가 아니라 그랬죠. 증액 청구 시 형성권. 9번 수선 면제 특약, 원상 복구 특약, 강행 법규, 임의 법규. 응? 임의 법규라고 그랬죠? 뭐가 아니면 2차 헤매. 2차 헤매가 뭐죠? 2. 2기 연체는 해지죠. 임차인 1기 연체 해지할 수 있다. 무효. 두 번째 차가 뭐예요? 차임 뭐예요? 증감 청구권. 해. 기간 뭐가 없는 경우? 약정 없는 무슨 통고? 해지 통고도 강행 규정. 네. 두 가지가 있죠. 무슨 물 있고, 지상물 있고, 뭐가 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은 비용 관련된 규정은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라 보면 되지 않을까요? 자, 거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 돌아갈게요.